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콘텐츠는 텃밭 오이 순치기입니다. 핵심 포인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오이는 원줄기, 즉 어미순에서 달린 열매를 키우면 됩니다. 따라서 뿌리 부근의 지면부터 10마디 전후까지는 원줄기만 남기고 모든 겨순과 심지어는 잎까지 제거합니다. 원칙적으로 오이는 원줄기만 남기고 아들순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과 물주기를 충분히 하면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텃밭 오이 순치기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미순, 즉 원줄기, 적심하지 않고 계속 키웁니다. 둘째, 아들순. 틈틈이 계속 제거합니다. 오이 열매는 어미순, 즉 원줄기에서 키웁니다. 저는 뿌리에 가까운 부분부터 최소 10마디 전후까지 아들순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 부분에서 돋아나는 꽃과 심지어는 이미 달린 오이까지도 수시로 따주는 패턴이죠. 줄기가 성장하면서 차츰 목질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잎도 모두 제거합니다. 원줄기는 적심하지 않고 계속 키울 예정이고요. 파이프 지주대에서 S자 형태로 계속 연장시키면서 오이 수확의 한계를 테스트할 생각입니다. 장마 전까지는 오이 생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정성껏 보살피지 않은 원인도 있고요. 심지어 진딧물 때문에 거의 죽어가던 오이도 있었습니다. 생장점이 말라가던 중이었죠. 너무 안타까워서 통째로 잘라버릴까 하는 고민까지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린 비 덕택에 죽어가던 오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순치기를 잘 해주면 생장점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오이를 키우는 장면입니다. 하우스 파이프를 설치하고 원줄기가 타고 올라가도록 줄과 집게로 유인 중이고요. 마디마다 돋아나는 겨순은 수시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겨순을 수시로 제거해도 또 다른 곳에서 거의 매일 다시 돋아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텃밭에서 재배하는 가지, 겨순 또 잘라줘요. 수박, 오이, 토마토, 참외, 한 호박 마리 더 모두 올라가면 마찬가지죠. 여기 원 줄기가 현재 수박은 이렇고 열매가 자리 잡은 상태에서 익히는 이 겨순 중이고요. 보이시죠? 네, 나머지 겨순 가지, 오이, 토마토, 잘랐습니다. 참외, 그다음에 호박은 겨순이 거의 두 마리 더 매일 올라가 새롭게 보니까 돋아난다고 해도 과언이 원 아닙니다. 줄기 올라가면서 2, 3일만 겨순이 신경 쓰지 이렇게 이렇게 못하면 겨순이 자라고 겨순이 엄청나게 자라곤 있어요. 하죠. 이렇게 원 줄기가 있는데 겨순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이렇게 겨순이 자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겨순은 잘라주겠습니다. 잘라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또원 줄기 쭉 올라가는데 겨순이 또 자라고 있죠. 모두 잘라서 이렇게. 오이는 원 줄기만 이렇게 키우면서 원 줄기에서만 텃밭 오이 순치기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미순, 즉 원줄기, 적심하지 않고 계속 키웁니다. 둘째, 아들순, 틈틈이 계속 제거합니다. 오이 열매는 어미순, 즉 원줄기에서 키웁니다. 희농기촌 생활 중에 각종 작물의 순치기 작업을 수시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지, 오이, 호박, 수박, 참외, 토마토 등이죠. 순치기 방법이 농가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순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열매가 달렸다가도 익기 전에 떨어지거나 수확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한 상태로 변한 일이 아주 흔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참고하면서
자신만의 순치기 방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